낙산사 인근에 화재가 났을 때 거기 이제 갔는데, 뭐 그때는 저는 이제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우연히 그 화재 현장을 보게 됐는데, 아, 그 뭐, 그 강원도는 자원이라고는 이제 소나무밖에 없는데, 그게 수백 년씩 된 나무들이 다 그렇게 수검정이 되고 보니까 정말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때 그 밑에서, 그 개울 밑에서는 또뭐 이렇게 포크레인으로 뭘 작업을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행정 관계하시는 분한테 저거 지금 불났는데 개울에서 또 그러는 겁니까? 그 작년에 그비 와서 뭉개진 거 지금 보고 오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강원도는 한번 물난리 나면 거다가 불난리 나고, 이게 막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곳인데도, 다른 지역 사람들과 돈막그 대모하고 그랬을 거예요. 대책을 세워라고. 근데 오늘 그냥 작년에 그비온 거래. 대한민국이 아주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이게 이제 지구상의 유일한 대한민국 분단국가니까, 이제 남한 지역만 가지고 우리 땅덩어리, 우리 영역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미국 텍사스주의 2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대한민국 곱하기 20자리가 50개가 있다는 얘기니까 엄청 크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뭐 G20 이런 것 때문에 한국에 올때 무슨 생각을 하고 올까? 어디 저 시골 요양사무소 가는 기분으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나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나라라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지금 지구상에 200개 넘는 나라 가운데서 그 수출 7위나 8위를 헌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원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인데 작년에 내가 팔아서 1등 한 것만 400가지가 넘는 그런 나라라는 거를 우리가 모두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뭘 어떻게 해서 1등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나 많은 것을 내가 팔아서 뭐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였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자원은 없는 나라다. 캐내서 물품을 만들 만한 무슨 자원이 전혀 없는 나라다. 이게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나마 좀 나오는 게, 이제 석탄이라고 그러는데, 석탄이 에너지 중에서 제일 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비가 오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수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물 부족 국가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랍니다. 우리가 물 하나는 정말 물 쓰듯이 썼던 나라 아닙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산업화가 먼저 진행이 된 일본은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심각해 보이는, 내륙에서는 먹을 물을 조달하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느냐면 사방이 바다니까 바다로 나가서 물 밑에 진흙 밑에 바우 밑에서 석유 빼듯이 해저신 침수라는 걸 빼서 그걸 이제 음영수로 걸러서 이렇게 쓸때 내다 파는데, 그한 7, 800원 정도 버는 그 상수벽 한 개를 5천 원씩에 해서 우리 한국에다 내다 팔았는데, 그 압구정동에 사시는 사모님들이 그걸 5천 원에 사다 자셨대요. 그 압구정동에 계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기서 거기 좀 멀지요, 그죠? 근데, 네? 아, 그렇군요. 많이 계시군요. 해저신 침수라는 걸 저도 먹어는 봤어요. 그 찌찌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보면 바로 오잖아요. 아, 우리도 물을 조달할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대한민국 고성이 두 군데가 있는데, 강원도 고성, 경상도 고성이 있어요. 강원도 고성에서 동해바다가 가까우니까 그걸로 나가서 일본 사람들 똑같이 해서 물을 쫙 빼서 체크를 해보니까 미네랄이 두 배나 많은 걸로 확인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시중에 내놨는데 얼마냐? 2,500원. 일본 거에 성분은 두 배가 높고 가격은 절반이다.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맹물인데 그게 맹물을 콜라보다 비싸.
비싸고 뭐 맥주보다 비싼 가격을 사다 먹게 될 거라는 걸 상상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 물이 왜 그렇게 부족하게 되느냐? 5만 구멍을 뚫어가지고 생수구멍, 온수구멍, 농업용수구멍, 공업용수구멍 구멍구멍을 뚫어서 300만 구멍을 뚫었대. 그동안에 그러니까 물을 빼서 쓰고 사고 가지 못해서 그걸 더러물이 다 내려가니까 밑이 다 썩어버려. 다 썩어버려. 이게 회생이 되려면 엄청난 세금이 필요하다는 그렇게라도 해서 회생이 되기는 할 것인가? 그것에서 비관적인 얘기로는 한동 그 학자님 많습니다. 이제 되살릴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학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자원, 수자원마저 부족한 나라가 되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 나는 역당은 한 번도 안 들어가봐서 이쪽 사정을 잘 모르겠지만 남강에 들어가 보면 그 이전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몰아서서 향수질을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시뻘쭘을 해서 제가 입장료를 내 물을 풀었다고 그러더라도 그걸 좀 이렇게 짱구고 허구고 좀 뺏겨서 이러면 철리면서 양치질 어느 사람을 보고 내가 신고를 모르겠어요. 여탕은 그런 사람 없죠? 없어요. 남탕은 좀 그게 상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 모두가 다 수자원에 관한 파수꾼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또 신고가 또 고약해서 너 물 좀 잡으세요. 그러면 니나 잘해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잘 살려야 돼요. 아이고, 또 저 부인께서도 작년하고 올바르고 뭐 자꾸 이게 깜빡깜빡 하시죠? 제가 이거 잠깐 이렇게 잡으면 잊으셨나지? 이렇게 놔야지. 그래야지. 뜻금없이. 그 사람 잡으세요. 그러면 니나 잘해. 빨리 먹고 싸우는 생각이 돼요. 벤지 우리가 수자원조차 부족한 나라다. 최근에 아주 재미난 거 1등한 게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대답하는 거 말고 대내적으로 1등한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공항이 왜 군단하게 될까요? 공항 대기급이 되는 공항이 우월제일까? 대기업이 그래 그 공항 대한민국만 이제 그만 말해요. 공항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뭐, 여기도 우리나라만 해도 한 십수 군데 될 거예요. 이게 뭐, 저, 뭐, 예천 무슨, 뭐, 저, 양양 무슨, 뭐, 이런 데 있으니까. 미국의 그, 저, 헨리 공항 같은 데는 20초에 두 대씩 있던데. 이거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이 하늘 꼭대기에 비행기가 잠자리만큼이나 날아다닐 거예요. 안 보여서 그런지. 세계적으로 많은 직업이 있는데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은 직업인이 뭐냐면 항공관제사예요. 이 사람이 이제 그때 이제 그 하늘의 조건에 따라서 몇 시에 비우고 몇 시에 내리고 이걸 조정을 해야, 이거 줄을 잠궈야 되잖아요. 이거 줄을 못 보면 비행기 조종사는 그 사람 시킨 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호등이 있어요. 뭐 그 사람 시킨 대로, 그러다 보니 충분 상황을 하는 거고, 이 사람이 잘 그해요. 하여튼 비행기 그 내리는 공항이 전세계 수만 군데로 될 거다. 이 공항이라는 공간이 뭐 때문에 중요하냐 그러면 그 나라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로 만나는 공간이 공항이기 때문에 공항의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하다. 전 세계 공항을 다 모아가지고 공항 컨테스트를 했대. 어느 나라 공항이 뭐 안전이라든가 뭐 위생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시스템 모든 것에서 1등이냐? 대한민국 신인천 공항이 1등을 했어. 기가 막힌 얘기 아니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근데 6년 연속 1등, 스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여러 분야를 취합을 해서 이제 종합점수 1등을 한 건데, 여러 분야 중에서 특등을 한 분이 하나 있어요. 특등을. 예? 그게 뭘 것 같아요? 예? 예? 화장실. 화장실. 대한민국 이 저 인천공항 화장실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화장실로 뽑힌 이게 옛날 같으면 그게 우리가 한 3, 40년 전만 똥뚜간 이사님 죄송합니다. 그게 똥뚜간 아니 똥뚜간 그쵸? 이렇게 저 생전 똑같은 거 안 묻어놓고 기가 막히고 나가가지고 그러던 게 오늘날 그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 많이 치면서 월드컵이니 뭐 올림픽이니 뭐 여섯
잠깐만 이런 걸 치면서 진화를 거듭한 끝에 세계제일이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하나만 더 얘기하면 제가 요새 사진을 찍습니다. 그 사진을 이제 찍어요. 혼자도 작년 재작년에 LA 가서 이제 사진 전시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시 기간 중에 그 전시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전자대리점을 이제 한 군데 들어가 일이 생겨서 이제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그 주인 헬로가 나를 보더니 한국에서 왔느냐고 그래. 그래서 이 자식이 어떻게 왔나? 그건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전 같은 경우 우리 같은 사람이 들어가면 중국이냐 일본 사람이냐 아니라고 그러면 뭐 혹시 뭐 사우스 코리아 이런 정도인데 지금 우리가 들어가면 한국에서 왔냐고 일본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 텔레비전이 이만한 게 있는데 그 모니터 텔레비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 사람 많이. 근데 이게 화질도 기가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뭐 디자인 그 수준이 세계적인 값이 좀 비싸서 그렇지 요새 내가 이거 팔아서 밥 먹고 산다고. 나는 우리 다 무슨 IT 강국이었다고 뭐 얘기만 그렇지 실제 우리 제품이 미국 그 시장에서 대리점에 그 쇼윈도에 맨 앞에 이렇게 서 있을 거라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그 헬로가 나한테 뉴스가 있다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을 하면서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가전제품을 전부 이 교체를 했대요. 그 전에 뭐 내셔널 소니 이런 거 다 갖다 치우고 메이드 인 코리아 싹 교체를 했대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백악관이라는 데가 지구촌의 사령부 같은 데잖아요. 거기를 이 반토막짜리 깨끗한 나라가 그걸 접수했다는 이거는 감동스러운 얘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되는 나라다. 작년에 그 현대 그 자동차 그 타운에 강의를 들어가는데 그 한 분이 그 차를 가지고 나오신 분이 해변가를 이렇게 지나가던 중에 그 한 5층짜리 건물만한 그 상선이 서너 대가 쫙 줄 서 있고 앞에 있는 그 배 안에다가 자동차를 계속 싣는데 멀리서 보니까 장난감 돌아가는 거 장난감 똑같은 차가 계속 돌아가고 하도 신기해서 저게 도대체 그 내다 파는 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중장비 포크니까 큰 거 추락 이런 거 다 빼고 승용차만 1년에 몇 대나 몇 대나 팔고 어차피 틀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뭐. 네? 네? 몇 백만 대? 500만 대 내가. 그러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듯이 한국 자동차 없는 땅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우리가 엄청나게 내가 갖는 자동차를. 그러니 우리가 전후에 난 들은 얘기지만은 그 저 드럼통을 펴가지고 뭐 트럭을 만들어서 타고 댕겼다. 그게 한 50, 6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러던 나라가 지금 자동차 수출 5위국. 재작년에 미국의 현지 공장 오픈할 때 그 미국 대통령이 가서 테이커팅하고 연설을 한 세계 5위국이 자동차 생산이. 그 배 만드는 거 1등하고 뭐 테레비 이런 거 핸드폰 뭐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라고. 이게 다 세계적인 우리 손만 들어낸 세계적인 그런 그 전자제품들 아닙니까? 자, 이게 뭐 화이트보드가 있으면 좋겠는데 화이트보드가 없죠? 있어요? 있어요. 제가 저번에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이게 남자들이 무슨 죄를 줬는지 이렇게 하루 종일 뭐가 이렇게 끌어내고 이게 사실 여기 올 때는 그냥 반지봉에 난방샷을 하나 입고 가면 딱 좋을 날씨다 그랬는데 그러고 여기 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여기 뒤집 안방인 줄 아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넥타이 매고 댕기는 이게 성인병의 원인이 내 나이 들어서 넥타이 매고 댕기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욕을 이렇게 붙도록 욕을 이게 중국 사람들이 비단이 귀여운 시절에 비단으로 옷을 해볼 수는 없고 나도 비단이 있다. 그래서 이걸 천을 이만큼 의도하고 이렇게 모가지다 걸고 댕기는 게 이제 이게 유행이 된 거였는데 지금까지도 남자들한테 이걸 목에다 메고 댕기게 하는 거는 이건 아주 잘못된
불렀으면 좋겠는데.
대기업의 임원의 평균 나이가 50일. 뭐 LG 뭐 삼성 뭐 이런데 그 대기업의 임원, 임원이라는 게 뭐 이사, 정무, 상무, 뭐 계열사, 사장 이런 사람입니다. 임원 안에 이 사람들 평균 나이가 50이면 예전에 비해서는 10살 내려가요. 10살 내려가요. 그러면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인적 자원의 나라다 그랬는데 갑자기 뭐 50 먹은 사람이 정점까지 가서 이제 나갈 일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 50 먹었다고 내보내는 거는 너무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인력의 손실이다고 맞습니다. 맞는데 현실적으로 청년 실업이 100만을 오락가락 하니까 애들을 취직을 시켜야 되잖아요. 대학교를 나갔는데 취직 못하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징성이 높은 대기업에서 뭐 한 해 한 300명을 받으면 그 회사도 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장이긴 마찬가지니까 받은 것만큼을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내보내어지는 대상이 그 월급 많이 가져가는 임원들이다. 이게 앞으로 뽑고 뒤로 빼고 이 악순환이 지금 계속됩니다.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50 이후의 인생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아니하면 인생을 직무유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뭐 관광하고 시간도 있고 다 여건이 되어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 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50을 중심 나이로 했으면 끝 나이를 100살로 해야 돼, 100살로. 그렇죠? 여기를 이제 제로로부터 50이라고 봤을 때 100살.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100살을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옛날에 우리 저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볼 때 100살 먹은 할머니가 나오시면 리버티 뉴스에서 하루 종일 쫓아내면서 그 아주 신기한 뉴스를 하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100살을 넘어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100명, 100살 먹은 사람이 100명이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100살을 넘어 사는 사람이 2,800명. 그 장수 오는 사람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냐? 전라도 장수. 두 번째가 어디냐? 제주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청정한 바다가 있는 곳이거나 청정한 산간이 이렇게 배경인데 이런 동네에 가서 농년을 살면 아주 오래오래 이렇게 장수할 수 있다는 그렇게 증명이 되는 폭이죠. 그죠? 지역의 어떤 보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살을 이제 그 쉬운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40대를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120시대를 삽니다. 40대만 정도가 40대만 이제 두 사람이 세 사람 두 사람이 그렇게 지금부터 살 사람 평균 수명이 자꾸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요새 그 보험 설정 엄청나게 하잖아요. 보험 분만큼은 테레비전에서 하루 종일 보험 그런 거 보험 광고료로 우리 피보험자들이 담보로 내는 거예요. 그 광고비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좀 싸게도 해줄 테죠. 이순재 씨가 나와가지고 어금니를 물고 뭐 제가 따지기도 말고 뭐 갑자기 그 성적을 해요. 백살을 한 열 이제부터는 백살 백수 보험을 드리죠. 백수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 백살 자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화된 그런 나이다.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 거지. 백살이 이해가 되죠. 이제 우리 나이를 모두 정리해야 돼. 우리 나이를 지금 백살 50 이후부터 인생이 모자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연세 높으신 어른께서는 아이고 나는 뭐 이제 이 모작 끝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러실 게 하나도 없는 게 여기 오신 분들은 50 넘은 양반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은요 우선 현실 참여의 의지가 뚜렷하신 분이고 그래도 우리 이렇게 법당에 와서 부처님과 합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뭐라 나름대로 주관과 의지가 뚜렷한 분들 있다. 여기 안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안 오신 분들은 경상도 가면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백이 그 뭐 강의하고 온다 보는데 그거 갈까? 그러면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말라. 세상 내 친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말라. 그런 양반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시니까 그냥 쌀떡들였다고 하고 오늘은 또 뭐래 먹나 그 주어진 삶에 관해서 그냥 그 계획이라든가 개념이 없는 그런 분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현실 참여 의지가 뚜렷해요.
하지만 이 법당 안에 모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선택받은 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0 넘은 양반이 안 계시다. 제가 이제 올해 47살 아닙니까? 아 진짜 내 용어는 규명을 좀 해드려야지. 나이를 50으로 규정하는 그 기본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친구 아까 저 ROTC 오는 사람이 있는데 친구 중에 ROTC 동기생 중에 배우 염정 아버지가 있어요. 그 염정 할아버지 있지? 여기서 그게 이분. 걔 아버지가 친구인데 염정아가 시집을 잘 갔어요. 응? 의사한테만 가도 잘 갔다고 하는데 의사 공장으로 시집을 갔으니까 종합병원 원장한테 시집을 갔다고. 그 이놈이 그 사위자라고 하느라고 친구들만 만나면 종합검진 받더라. 지 이름을 대물고 30번을 깎아주긴 했대. 뭐라고 그래 나한테도 종합검진 받더라고. 그래 나는 종합검진을 안 받는 사람이다. 왜냐면 아직까지 머리 뭐가 안 들이고 이빨 한 군데 망가진 데 없고 앵경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명함 받으면 또 봐야 되니까 앵경은 특히 뭐 배가 많이 나와서 숨 쉬는데 곤란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괜찮아 멀쩡멀쩡해요. 그런데 뭐 쓸데없이 가서 종합검진 받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친구 따라갔다가 뭘 암을 발견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난 그게 싫어서 뭐가 있겠지 않아. 근데 아직까지 별로 신호가 없으니까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안 받는 것도 있는 날도 술 먹잖아. 아니 술은 좀 먹지. 술 먹는 계통이라도 체크를 해버려. 아니 맞아 쫓아다니면서 치약을 어떻게 갔어. 병원을 가서 거죽은 내가 봐도 아니까 건들지 말고 술 계통만 체크를 하자. 위장, 간장, 신장, 소장, 대장 이런 것만 보자고 쫙 체크를 해서 집에 가서 기다리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정밀검사를 해야 되니까 일주일을 기다리래. 집에 와서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이게 잠이 옵니까? 걱정이 태산이라 이게 밤에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의사가 하얀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꿈에는 까만 가운을 입잖아요. 배를 깎으면 피가 촤악 막 이런 꿈을 꾸는 그 이제 일주일 만에 갔어요.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편안한 미소로 친절하셨어요. 관리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의학 쪽은 지금 47살에 해당한다. 그러면 47살에 48살.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주민등록상에 표시된 그 숫자는 그 이제 기록의 의미로 비교한 거고 내 실제 나이는 병원에서 정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건강 상태로 나이를 정해주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60 먹은 양반이가 체크를 했는데 50으로 나올 수도 있고 50 먹은 사람이 같은 60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나오면서 또 뭐라고 내가 이 47살을 앞으로 한 10년을 되지 않고 싶어 이렇게 또 그렇게 또 뭐 그러다가 1년에 2살 더 먹고 3살 더 먹고 싶어 진짜 조심하라고 알았다고 47살을 딱 구두로 내놨어요. 이제는 내가 저도 이제 인생을 절반 산복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절반 나머지 절반을 저도 이제 설계를 해야 여한이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 여러분 한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한이 남에게 끼치는 원한이 있고 내게 남는 여한이 있다고 해요. 여한 남는 한을 만들지 말고 나라는 민족 자원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인생을 일모작 이모작으로 가르는데 일모작의 특징이 뭐냐 일모작은 여기는 도가 같이 중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이 교육력이 높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 어르신들이 그 못산던 시절에도 열심히 가르쳐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빛나는 인적 자원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죠? 나중에 보면 그 교육력이 높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학교 사회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산학이 연계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는 게 문제거든요. 라이선스 없는 학교 나온 사람들 영문과나 무슨 뭐 미술대학이나 뭐 라이선스 몇몇 자격증을 안 주고 졸업장만 주는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이게 이제 사회 진출을 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요새는 4년제 나와가지고 2년제 기능 전문대학들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가령 무슨 자동차 정비학과 이런 거 나와가지고 뭐 1급 전기차 자격증을 딴다든가 안경 제조학과 이런 데 들어가서 좀 자격증을 따서 그 분야에 취직을 합니다. 요새 제일 인기가 높은 학과가 뭐냐면 애견 미용학과.
그게 사람 병원보다 개 병원이 많은 세상이 돼가지고 개 애견 미용학과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개털 빗겨주고 개 매니큐어 잘라주고 개 간식 먹이고 그런 학과가 인기가 있다. 그쪽이 부가가 심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뭐 그쪽으로 이제 학교를 지나고 그런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 그러니까 무슨 대학을 나왔다는 상관없이 전공에 상관없이 그냥 그 직업이 비전이 있느냐, 진급이 보장되어 있느냐, 월급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일모자,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한다. 제가 나온 학교 일모자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 웅변을 했어요. 고등학교 때 웅변을 했어요. 웅변을 열심히 했어요.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진학 지도를 한다고 했어요. 넌 대학으로 어디 갈 거냐. 우리는 우리 웅변과 애들은 전부 웅변을 가르쳐 주시는 우리 정연아 선생님을 따라서 연세대학교 정외과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 학점을 뒤집어 이놈아, 너는 고향도 이북이고 아버지는 월급쟁이고 칠남매 중에 장남인데 이놈이 무슨 정치 외교를 하냐. 안 된다. 늘 아버지가 1, 2, 3번까지를 책임을 졌으면 4, 5, 6번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운명적으로 그렇다 해요. 그건 맞잖아요. 칠남매 중에 장남이면 사실 9남매인데 우리 엄마가 책임지시겠다고 어디 가면 칠남매로 돌아가서 할 수 없이 지금 칠남매. 왜냐면 고향에서 이제 우리의 형이 있었는데 우리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이 윗사람이 한 사람이 죽었고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피나 내려오면서 고향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거 둘씩 데리고 가냐고 하나 놓고 가라고 그래서 거기 하나 맡겨놓고 나 그래서 이제 둘을 빼니까 그러니까 일곱이 옛날에 그 홀타동 복지라는 데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애를 하나 공출을 받던 시스템으로 있었어요. 애들이 많은 집에 하나를 주면 이걸 캐나다로 보냈던 미국으로 보냈던 보내가지고 어서 공부시키고 거기 공백일 테니까 달라. 맨 그 동네방네 우리 집에도 왔대요. 그 직원이 그 우리 엄마한테 애를 하나 골라놓으라고 그러고 갔대. 그 우리 엄마가 며칠을 이제 고민을 해. 이거 하나를 만약에 보내게 된다 그러면 어차피 정리하는 거 찍지 이런 걸 하나 보내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미국으로 보내는 거니까 좀 똘똘한 걸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일곱 마리를 놓고 하루 종일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도 안 보냈어요. 요새 이제 우리끼리 만나면 이제 우리 엄마한테 이제 그러지. 엄마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누굴 보낼라고 해야 되지? 이제 네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한 번 나 죽을 때까지 그 얘기를 해. 우리끼리 뭐 얘, 너였을 거다 이 자식아. 이놈이 인물이 좋아 대가리가 좋아. 너 지금 가나다가 있는 거야 인마. 우리끼리 그래. 이렇게 형제들이 많은 세월이 있어. 집집이 그 왜 옛날에 오형제 기본이고 그렇죠? 그리고 쌍둥이 하나 끼면 바로 칠남매 되는 것도 예. 그런 속에서 컸으니까 그 교장 선생님 말씀이 맞잖아요. 무슨 정치 외교를 해요. 뭐 학연 지연 그래 아무것도 없는 집인데 게다가 또 문변 말고 자랑 하나로 더 얘기를 해버리죠. 그 얼른 생각난 게 그림이에요. 그림. 제가 그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 미술대학 가자. 어디 홍대 디자인 이건 가. 이건 취직이 100%니까 넌 이거 가. 미술 선생과 가서 상의하라. 이제 미술 선생한테 갔어요. 교장 선생님 관해서 봤습니다. 야, 너는 이놈아 지금 여기 미술배들은 중학교 때부터 하던 애들이야. 너 지금 1년 앞에 무슨 홍대 같은 소리 하냐고.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방법은 학원을 한꺼번에 두 개를 댕겨. 미술학원. 나는 지금 동생들이 많아서 학교 월세로 내는 것도 힘든데 미술학원은 한 군데도 아니고 무슨 두 군데를 댕깁니까? 그러면 어떻게든 너랑 나랑 둘이서 한번 해보자. 방법이 없잖아요. 둘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일과 시간이 끝나면 이제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아니에요? 미술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학교 미술부라는 데가 3층 꼭대기 있었는데 거기가 굉장히 춥고 그 7시만 되면 경관식을 수치 내리니까 깜깜하고 그럼 이제 석고가 이렇게 춥고 이기잖아요. 석고가 거기다 촛불을 하나씩 이렇게 켜놓고 그러면 초저녁엔 몰라요. 새벽쯤 되면 다 귀신 것도 엄청 무서워요. 그 석고라는 게 이게 옆에 촛불만 세워놓으면 참 굉장히 무서워. 저는 눈을 자고도 무섭을 많이 탔어요.
나도 아침까지 꼼짝도 못하고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나갈 방법이 없는데 깜깜하니까. 남자들은 방법이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을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우리 모교에서 모두 8명이 이제 홍익대학교를 갔어요. 8명이 미술배들 7명, 문변부 이상백이 하나. 그래서 이제 8명이 갔어요. 얼마나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냐면 미술부는들 7명이 싹 떨어지고 이상백이 하나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홍대 디자인을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진을 무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는데 저거 이제 취직이 잘 되는 이제 취직을 하려고 그때 이제 해태제과 금성사 태평양과학 세 군데서 저한테 오라고 해달라고 했어요. 그거 100% 취직이니까. 그 이제 선배들 그 직장이니까 이제 가서 뭘 하는지를 이제 구경을 좀 기원하게 갔는데 해태제과를 갔더니 선배가 나왔는데 누가봐가 처음 나오는 거야. 누가봐 껍질을 그리고 있더라고. 대학에 나와가지고 누가 봐 껍질이나 들고 앉아서 한심 얻어구만 여기 올 때가 아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아버지가 오늘날 저녁 때 신문 광고 하나 들고 오셔서 너 이거를 봐라 그러니까 경향신문사에서 논하고 기자 둘을 뽑는 거야 이걸 네가 해라 그 이걸 갑자기 왜 하라고 합니까 너 그거는 아무데나 취직이 된다며 그렇다 요거 5년만 하고 가라 이거 왜냐면 우리가 집안이 없으니까 응? 세상도 배우고 그 사람도 사귀고 그 기자가 제일이라고 그러더라. 요즘은 맞은 인적 인프라가 너무 부족한 집안이니까 이런 직업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고 사람을 사귀어라 이런 요지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그럼 뭐 아버지 명령이니까 이제 신문사 가서 원서를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갔더니 벌써 350개가 나왔어. 나 지금 마감 때 되니까 한 500명 기자 두 명 뽑는데 그 줄이 길어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일요일 날, 그, 신문사 근처에 있는 중고등학교, 그, 강당에다 100명씩 잘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기고사를 보조해서 10명을 뽑는데, 10명. 그 10명 안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불 서서, 마지막 날, 불 서가지고, 이제, 그걸, 저, 면접고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네 번째가 들어갔는데, 다 들어갔으니까, 그 신설, 뭐, 문화부장, 뭐, 체육부장, 뭐, 외신부장, 경제부장, 쫙, 그 중에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나도 그, 저, 어, 자네가 지금 우리 회사에 문화부 기자로 들어왔다고 치고,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뭘 해갖고 올 수 있을지 얘기를 해보래. 그 기자가 뭔지도 모르는 놈한테 한건 해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만히 서 있다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건 운변이다. 운변으로 열 죽이는 수밖에 없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한민국에 보내는 앞으로 일본 문화와 미국 문화 사이에서 엄청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몰라 해가 한 10분은 떠들었나 봐. 그만 그럴 때까지 했어요. 그런데 바깥에 예, 3일 있다 연락을 해주겠다. 예, 한 쟁이 집에서 그때 청색 전화, 백색 전화 이럴 때 전화기 앞에서 하루 쟁이 이럴 때 전화가 왔어요. 들어오래 됐다고. 그게 들어가니까 뚱뚱한 놈이 하나 서있고 나 이놈 하고 나하고 둘이 됐구나 우리 부장이 나를 부르더니 너 사장 우리 회사 사장하고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게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너는 이만 사장이 붙였다 이거야 그 사장이 붙였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험이 끝나고 이렇게 나가면서 사장이 그 부장들 접하더니 우리 오늘 10명 봤잖아 그 여러분들 뭐 좀 이렇게 눈에 띄는 놈 있어? 있어? 있으면 얘기해봐 다들 이렇게 그 사장이 그 저 아까 그 떨어지는 놈이지 그 놈은 하나 붙여봐 저건 알았대 그래가지고 붙은 게 이상대리야 그리고 네. 경향신문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경향신문사 들어갔는데 한 5년쯤 됐을 때 아주 재밌었어요 기자생활 제가 하는 게 참 재미가 있어요 그날은 이제 열심히 기자생활을 하는데 한 5년쯤 되니까 박정희 정권이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위에서 유신헌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휘두를 때, 그러자 언론사부터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복지회가 시작돼서 거든 언론사부터 군인 아저씨가 하나 없으시면 그 새끼가 감독관이야. 애들 지는 게 먼저 보고 춤추는 걸 다 버려, 다 버려. 그러니까 이게 기자라는 게 무슨 뭐 거기 뭐 출세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돈 벌러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쓰고 싶은 걸 쓰더라고 하는데 그걸 못 쓰게 하고 그러면 그 직업은 지금까지 아주 바닥이지. 차라리 시청되는 게 낫지. 그래서 난 그만두겠다. 내 부장님, 너 얼마나 되냐? 뭐 한 5년 됐습니다. 야, 너 이만 신문사가 지금 들어갔으면 10년은 해야 그래도 어디 가서 기자했다고 할 수 있지. 5년 하다가 난 건 그것도 아니야. 10년 채우고. 근데 나가서 모르거든. 글쎄 뭐 나는 공무원수련보다 떠드는 게 나니까 난 방송국으로 가고 싶다고 이랬더니 내가 시키면 10년만 채우면 방송국에 가서 단어 선택하는 기술이나 문장 구성하는 능력이나 너 따로 없을 테니까 내가 시키면 하지. 10년만 채워봐 채워. 그래서 제가 교양신문사를 10년 되는 날에 나왔어요. 그래 이제 나와서 바로 방송국으로 간 거 아니에요. 방송국으로 방송국에 이제 사회자로 가자. 사회자 이게 뭐 가자마자 바로 마이크 들고 있다가 주나 거기도 또 줄이 길어요. 처음에 갔더니 후배는 들고 원고를 써니까 쓰는 건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거참이 원고도 써주고 임성훈이 원고도 써주고 내가 써주는 거 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이런 것도 다 그랬어요. 그 부장에도 보니까 꽤 괜찮아 보이니까 말이죠. 당신 그 프로그램 하나 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아 주문이야 바로 지어지가. 왜냐면 그 전에 대학교 3학년 때 3시 5분 그 몸 아닙니까? 3시 5분 맞다고 상신에 제가 우연히 그 아르바이트를 이제 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홍익대학교에서 내가 학생회 때 그 간부를 할 때 우리 홍익하고 멤버가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에 나가서 최우수상을 먹었어요. 소금제를 제기고 미술대학이 1등으로 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맞다고 상신 3시 5분에서 우리한테 그 이제 맞으면 뭐라고 그러나 그 상 받은 걸 축하하는 공연을 했을 때가 오라 이게 그렇게 초청을 받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백천이라고 TBC PD였던 양반이 사회를 보는 날인데 그 사람이 아무 데나 피가 찔찔 아무 데나. 그런데 그 주인 아저씨가 나를 학생이 올라왔어요. 아까 그 저 기회 뭐냐 내가 아웃티시 옷을 입고 뭐 스포츠 관련 하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올라가야 된다. 뭐 과거에 운동을 해봤으니까 뭐 별거 없잖아요. 이제 올라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연습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상을 받고 이걸 쭉 이제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중간에 그 이백천이 내 손에 와서 내가 한번 봐대요. 그게 끝나고 나한테 불러요. 자기가 소질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여기서 자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로 나와서 사회를 보내요. 그래서 글쎄 봅시다. 그럼 조건을 얘기해보고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지. 그래서 뭐 저는 얼마나 받아야 만들어지나 모르고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기대라고 했지? 예. 물감을 사갖고 그러면 나는 얼마나 좋아. 24가지 물감밖에 없는데 36가지 일제가 있었어요. 그걸 한번 써보는데 소문인데 그걸 사주겠어. 사주겠다. 오케이. 그날부터 이제 사회자가 되기 전에 그날부터. 사회를 보는데 한 석 달 정도 됐나? 원천에게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가수 차준 날이라는 날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최고의 기가수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초청 가수로 이제 오게 돼 있는 날인데 비가 오니까 가수들이 그때 말고 차도 못 타고 다닐 때 버스 타고 다닐 때 그 양반이 이제 10분이 돼도 하나 20분이 돼도 하나 앞에 이제 피아노 치는 김광섭 씨가 준비를 하고 있고 무대가 비었으니까 이건 노래를 치는 사람 나오라고 아무나 대학생들 중에 근데 그때만 또 한 40년 전이니까 애들이 뭐 용기가 있으니까 삐리삐리 근데 이제 한쪽 구석에 한 놈이 고개를 쳐박고 있고 옆에 있는 놈들이 시켜. 그때 딱 나오면 내가 여기 노래만 부르면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저 무료 입장권을 10장을 줄 테니까 나도 급하니까 무대가 비었으니까 그때 딱 나오는데 괜히 불렀구나 일어서는데 장관이 많은 거 신었지. 그 우비 옛날에 나이롱 우비 있어요. 시커먼 거 그 똘똘만이면 한 주먹 안 했더라고. 그 우비 쭉쭉으로 그걸 입었지. 그때만 해도 이제 이게 장발이 외모할 때니까 대가리는 완전히 거지대가 되나갖고 이거 그게 오늘날 조영남입니다. 그 사람은 그날 거기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무대에다 올린 게 그 사람은 데뷔 날이에요. 그날 조영남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군대 짝짝이 한 짠디밭이 이렇게 점심때만 되면 이제 기타 치는 놈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놈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원카 반짝 이런 거 신고 이제 이러고 앉아서 기타를 치는 놈이 있어. 그 보니까 그 놈이 기초가 나아요. 그래서 가서 야 너는 저 뭐 무슨 과냐? 그러니까 나는 여학교 학생 아니다. 그럼 여기 왜 왔냐?
요 근처에서 하숙 걸게. 내 친척에서 올라왔대. 너 세시봉이라는 걸 아니, 모르고. 거기 가면 너 좋아하는 음악을 소중히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 가자.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자. 그랬더니, 아, 뭐,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조건을 얘기를 해보라. 그랬더니, 삼시세끼 밥만 해결해주면 하겠다. 밥을 굶는 시절이에요, 그때가. 이놈이 회집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주인, 세시봉 음악감 사무실도 주방 아줌마한테 얘는 삼시세끼 밥만 착실하게 먹여주면 노래를 부르면 되니까 하지만 얘는 빼먹지 말고 밥을 먹이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이제 걔는 맨날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놈이 오늘날 송창식. 그 동생 제길이 유형주를 만나고 김세환이가 나타나고 이자니가 나타나고 후에 정말 이 나라 청년문화 시대에 기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배출이 된 데가 35년. 그때부터 사회를 봤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6개월 만에 CBS 라디오에 스카웃이 됐어요. 그래서 명랑백일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맡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니까 방송국에서 그 사회보라고 하면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일찌감치 경력을 쌓아놨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KBS 라디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고 본격적으로 알려진 건 뭐 주부가의 자리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뭐 TV는 사랑을 싣고 뭐 신혼은 아름다워 뭐 아침마다 이런 걸 보면서 25회 방송의 날 방송 대상을 이제 받는 영광을 누리게 됐어요. 신문기자 출신이 방송국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그런 상을 받는 건 제가 처음이었고 지금까지도 기자 출신이 방송하는 건 한 명도 없어요. 저밖에는 없는 좀 특별한 그런 경우가 됐죠.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드나들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우리는 깊은 지식보다는 넓은 상식으로 사는 그런 직업인이다 보니까 매일 이런저런 자료들을 많이 뒤지게 되고 남 얘기를 좀 귀담아 듣는 그런 그 생활을 습관 좀 필요해요. 이게 뭐 뒤지다가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보게 됐어요. 그거 보면 우아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때를 알고 돌아서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누구나 그 자리에서 영원할 수 없는 언젠가는 돌아서야 되는데 그 때를 잘 맞추고 돌아서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박수 칠 때 떠나라. 일전에 그 패트김 씨 뭐 방송에 나왔을 때 후에 제가 그 출연을 같이 했는데 웹보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 지금 왜 그만두느냐. 지금 내가 박수 받을 때 이때 내가 돌아설 수 있어야 된다. 때를 놓쳐서 못 돌아선 사람이 무슨 박정희 같은 사람이고 요새 뭐 이집트 무바라크가 그 사람 쫓겨날 위기에 있잖아요. 또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이 있죠. 그 장기 집권하다가 왜 후세인인가 이런 사람들 다 돌아설 시기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권세욕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저도 40년을 넘게 이제 방송국을 이렇게 댕겼는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 어느 날 우리 기집애가 이제 방송국에 들어갔잖아요. 걔 둘이서 아침에 KBS를 들어가면 경계하는 시간 경계를 쫙 지금 우리끼리 야 이저 부녀간에 말이야 이 큰 집 들어가면서 이 경계받는 게 이게 보통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우리끼리 이제 그러고 댕겼는데 어느 날 제가 그 시를 읽고 나서 아 이게 나는 이렇게 즐겁게 댕겼지만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랬을까? 저 사람은 저 딸이 들어왔으면 지가 좀 나가네 그리건데 나는 딸하고 같이 보고 댕기네 이런 그 시각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눈치를 못 챘어요. 그 시를 읽고 아 때를 알고 돌아서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래 차이 필요하다가 40년째가 되던 어느 이제 날 우리 저 아침마다 부장한테 이 프로그램을 손을 놓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부장이 깜짝 놀랐잖아요. 아 왜 그러느냐고. 당신이 KBS에서 한 가다 5천만원에서 8천만원을 갖고 가는 사람인데 출연료가 적어서 그러냐고. 아니라고. 그럼 PD가 떨보냐고. 아니라고. 다른 데서 오라고 그러냐고. 아니라고. 뭐 왜 만드냐고. 나 사진 찍으러 가라고. 미쳤구만. 배부른 투자로 하는구만. 그래. 그 사람이 볼 땐 그렇죠. 멀쩡히 것만 해도 어떤 놈은 잘릴까봐 걱정인데 지 스스로 나가겠다고 하는 놈이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왜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나가려고 하느냐. 사진을 찍기 위해서인데 사진이라는 거는 피사체를 볼 수 있는 감성이 살아있어야지. 그리고 여건이 갖춰져 있어요. 사진 필름 하나 말아가지고 나가면
20, 30만 불어요. 그리고 카메라를 밀고 만고에서 2만 보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살아있어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한 게 지금이다. 이게 내년 후년쯤 가면 그 중에 한두 가지 조건이 없어지고 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한을 못 풀고 끝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지금 그만 되겠다. 이 얘기를 했던 사람이 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만두세요. 그만두고 이제 사진제의가 된거 아니에요. 방송을 40년을 마치고 이제 사진을 찍으러 나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있느냐. 여기는 평생을 6시까지 일어났어요. 1모자까지. 근데 일이 넘어오니까 1시간이 땡겨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2모자의 특징이다. 소위 지적상락이라고 해서 본인이 만족히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다. 지적상락.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성과가 나고. 그래서 20개월 만에 마음을 내보내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고 LA 가서 첫 번째 해외전 열고 그 다음 인사동 가서 두 번째 개인전 열고 뉴욕 가서 두 번째 해외전 열고 한 10군데 그룹전에 참여를 하고 에세이집을 만들고 한 3년 만에 프로작가들 한 20년 한 사람 권리를 다 해버립니다. 신이 나가지고 예? 아침 5시 일어나서 한 10시까지 풀 가동을 하면서 뛰었어도 힘든 줄도 모르고 막 날아다니겠어요. 그러게 전하는 대로 사진에 아주 올인을 하는 그런 한 시즌이 있었어요. 여기다가 제가 앞으로 하나 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색소폰을 부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 공연을 몇 년을 생겼는데 이 사람이 그 갈무리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중간에 색소폰 간주가 예? 이걸 부르는 놈이 있어. 내가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사람이 보는 그 악기가 그렇게 부러워졌어. 저걸 언젠가 내가 해. 지금도 하려면 배우면 배우지요. 뭐 이제 뭐 주말이나 다 하는 거니까 뭐 못할 거는 있는데 이제 언젠간 악기 하나를 다룰 수 있자 그런 얘기.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당신 참 재주도 많네. 어? 무슨 뭐 문변도 해, 디자인도 해, 기자도 해, 방송사회도 봐, 사진도 찍어. 그때 보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제 47살째 절반 산 사람이잖아요. 이제 절반으로 6가지면 앞으로 6가지가 더 남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러잖아요. 12번도 더 변한다. 사람이 그렇게 이 세상 만물 가운데 최상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 재주만 갖고 태어났으니 낱말로 12번 더 변한다면 12가지 정도 재주만 갖고 태어난 거다. 그렇지? 생명공학하는 양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평생 불가동을 해도 갖고 있는 능력을 10분의 1도 많이 못하고 죽는 게 사람이다. 맘만 먹으면 축지법도 되고 무슨 장통도 되고 다 되는 건데 안 해서 그럴 뿐이다. 스스로를 놓고 과소평가하지 말자. 일모작거리는 일모작거리 나름대로 그렇게 채웠다 하더라도 이모작에 관해서 정말 내게 남은 마지막 테마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제 3자적 시각에서 봤을 때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함이 뭘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분명히 있다. 사람은 우리 다 다르듯이 갖고 있는 재미가 다 다르다.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한 군데 이쁜 데는 있다.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놈인데 우리 또래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놈인데 인물이 떨어지는 놈을 한번 찾아보자. 노래는 잘해. 인물이 네? 조용남. 본인이 들으면 좀 섭섭하겠지만 내가 그 인간을 40년을 들여다봤는데 이쁜 애가 없어. 앵경을 껴서 앞에서 보면 그닥지 않아요. 옆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 인간이 코가 없어요. 네, 카메라 옆으로 돌아오면 아르르지. 나훈아는 어때, 나훈아? 네? 잘생겼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많아요. 자기는 소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막 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이게 수염 이런 게 부드러워 내리는 거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소약한 뒤에 서 있으면 속을 녹는 말이야. 그러니 그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아주
김강희 조입니다. 그 두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잘생긴 데가 한 군데가 있어요. 그 외모적으로 그 예, 자신 없어 하는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잘생긴 데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두 사람한테. 원래 그 본격적인 매력은 가려진 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뭘 것 같아요? 나무나라 또 한동안 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5분만 되어있는데 얼마나 썸이 났으면은 뭐 나오나 고치를 누가 띠가 있네 뭐 띠가 다 보고 꼬매내기가 5분을 보내줘. 그 사람들 그 가려진 자세를 빼고 들 것 같아요. 그 말고 이빨이 잘생겼어. 부관이죠. 가수한테 중요하잖아요. 그 조용남 씨는 이빨이 거의 틀릴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다방에서 이렇게 저 방송 다방에서 얘기하다가 이빨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더니 이야 조용남 씨 당신한테도 잘생긴다. 이빨이 기가 막히다. 막 뛰어가 어디 가면 화장실 가서 확인하는 거야. 그 다음부터 나만 만나면 저는 복도에서 만나면 큰일이지. 나만 만나면 나무나는 이빨이 잘생기진 않았는데 비둘비둘하게 굉장히 튼튼한 이빨이야. 그게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이빨 관리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과정이 더 많아. 손 먼저 씻고 양치 지르기 전에, 그리고 이 두 손가락으로 잇몸 마사지야, 잇몸 마사지. 그리고 이걸 마무리하고. 내 집에 가서 바로 시작했잖아. 피가 나이 관련이 안 됐을 때 피가 나요. 근데 이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내가 이빨이 온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친구 이빨이가 하얗고 크고 튼튼해. 내가 어느 날 그 공연장에 가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나오다가 뒤풀이 잠수에서 내가 이네 얘기를 한번 해서 야 너는 이 사람은 노래 볼 때 뭐 하려고 눈가 이렇게 휘어졌거든. 너는 이빨이든 이빨. 아 그래. 그 다음에 노래가 바뀌는 거예요. 그치 죄송합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빨을 쓰라고 그랬더니 청춘을 놀러 나오라 바뀌는 거예요. 청춘은 내 청춘은 어딜 갔느냐 그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이빨을 강조를 안 했는데 내가 이빨이 이쁘다고 그랬더니 청춘아 청춘아 어딜 갔느냐. 이빨을 쓰라고 만에 특별함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심리가 생기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이빨을 쓰는 건 아니지만은 누군가 당신 이빨이 이거라고 그랬더니 그 이빨을 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마치 나는 잘 몰라. 나의 그 특별함에 대해서 모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나 제 3자적 시각, 친구라든가 가족이라든가 아이들이라든가 그 우리 엄마는 특별한 데가 있지, 특별한 것이 있지라고 이렇게 얘기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인생 이모작으로 연결을 하면 여한 없는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하지. 일모작은 어차피 사회적 부가가치를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 일모작 특징. 이모작은 내 스스로 만족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하려면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아 이제 12시간 계속 한 5분 이내에 네. 들을 만은 해요. 아까 이제 스님께서 저를 소개를 하시면서 한국저작권단체 이사장이라는 현재의 직함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무관찰 보세요. 이렇게 그래 주셨는데 저작권단체라는 내가 도대체 뭘 하는 데냐 그러면 그 저작권 관련 위탁단체 12개 단체를 취합을 한 총체적 단체가 우리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우리 단체 중에서 제일 부자집이 어디냐 그러면 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이 음악저작권협회는 도대체 뭐냐면 작사, 작곡, 편곡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저작권료를 거두어다가 배분해 주는데 그 저작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작곡한 사람은 내 곡에 대한 저작권이 있어요. 내가 만든 거니까, 내가 머리 써서 만든 거니까 그 나름 저작권이라는 작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든 저작자들의 아이디어가 총체적으로 모여서 노래로 해서 가수가 불러내는 거잖아요. 이게 공연장에서 불리던 방송국에서 불리던 노래방에서 불리던 불리는 순간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저작권자들한테 저작권료가 이렇게 배분이 돼요. 그게 작년에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일 저작권료를 많이 가져간 사람을 연말에 이렇게 취합을 해보니까 조영수라는 젊은 작곡가인데 아이돌 그룹 노래를 많이 작곡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1년 동안에 저작권료를 얼마를 가져갔냐? 13억. 그러니까 가수가 무대 위에서 노래 불러서 거두어지는 수입보다 곡 쓰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온 일본의 고가마사오라는 사람,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 양반이 현역일 때는 그 1년 동안 올해 제일 돈을 많이 번 사람, 베스트 10 안에 그 사람 항상 들어갔어요. 저작권료라는 거는 본인이 죽고 나서 70년 동안 계속 나가. 그러니까 엄청난 유산이지. 유해가 가사 하나만 잘 써도 훌륭한 유산을 만들어. 이렇게 대한민국은 불뚝없는 산업, 문화대국을 향해서 갑니다. 지금 K-POP 이런 거, K-Culture, K-POP이라는 건 순전히 노래지만 K-Culture, K-문화, 여기에 뭐 한식, 한복, 한옥 이런 것들이 다 실려서 이제 외국으로 외국인지 전파가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거 아닙니까? 그 유럽 사람들이 우리말 가사로 노래 부르고 우리 그 아이돌 가수로 몸짓을 추가하려고 태극기를 들고 막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대단합니다. 문화 분야가 이렇게 막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 살고 있는데 문화에 관해서 관심이 조금 희박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화 번역 안에서 인생 이모작의 테마를 찾아낼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남들이 봤다는 영화를 나도 한 편을 보자. 영화라는 게 시대의 단면인데, 그죠? 60년대는 성춘향 같은 영화가 엄청나게 뭐 표가 돌고, 요새는 무슨 해운대 이런 엑사이팅한 그런 영화, 특수촬영 이런 뭐 쓰나미 이런 걸 테마로 이런 영화들이 먹히잖아요. 이 천만이 봤다고 거의 다 봤다는 얘기인데 나만 못 봐. 옛날 가가지고 전부 그 해운대 얘기를 하는데 혼자 못 봐가지고 괜히 했더군. 그 한 시간이 돈만 얼마 투자 하면 나도 봤다고 할 수 있는 거를 안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영화를 즐거움으로만 볼 게 아니라 무슨 쓰나미가 우리도 삼면이 봤다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 극단적인 어떤 상황이 벌어졌다고 했을 때 내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 키우는 그 한 시간 남짓의 감상 시간이다. 영화는 아주 축약된 하나의 종합 예술품이다. 영화를 너무 멀리 해서는 안 돼. 하여튼 남들이 봤던 영화는 보자. 그런 얘기. 무슨 그게 아까 얘기했던 시류, 세상 흐름을 파악하는데 어쨌든 도움이 되는 일이면 틀림이 없다. 그 다음에 남들이 봤다는 책을 나도 읽자. 베스트셀러를 좀 읽자. 법정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한테 읽혔다는데 법정스님이 어느 검찰청에 검찰인지 판사인지 이래가지고 못 때리는 거잖아요. 네? 그분이 말씀하신 무소유라는 게 지금 종교 개념을 떠나서 모든 우리 사람들한테 존경의 그 대상이 된 그 배경을 우리 잘 알잖아요. 무소유. 무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갖지 말자 이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만 갖자. 옷 이 저 승복 두 번 가지고 일생을 사신 분이고 그 요지를 한번 쓰고 깎아서 한 번 더 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만큼 그 이 모든 세상 만물에 관해서 그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뭐든지 아껴 쓰는 것을 생활로 실천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됐던 뭐 캐톨릭이 됐던 그분을 모두 존경하는 그분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무소유라는 개념에 관한 모든 것들이 그 책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무소유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나훈아 노래 중에서 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공. 이거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닌데 지가 무슨 뭐 금강경인가 뭐 그 안에서 이렇게 유추해낸 그런 가사를 보면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게 52전까지는 죽기 살기는 채무로 올라가는 거에 연연한 삶이라고 한다면 52후는 비운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00배 하신 분만 손으로 3,000배. 3,000배. 많이 계시군요.
어저께 그 배우 한 사람이 이제 드디어 TV 와서 우리 이저 이종학이라는 그 배우분이 알려진 경우는 아니죠. 아, 자기가 3,000매를 했대. 그냥 아주 깜짝 놀랐어요. 뭐 여기 제한된 공간입니다. 매일경제신문 있죠? 매일경제신문 사장 사모님이 3,000매를 200번을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까? 그 아주 저는 그 훌륭함에 늘 존경을 냅니다. 어쨌든 그 나라는 그것을 3,000번을 비울 수 있으면 세상이 달랍니다. 비운다는 의미. 2절 가면 100년 넘을 살 세상 1,000년을 살 것처럼 이런 대목이 또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가 100년을 산다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삶은 아니지 않아요. 그 100년도 사실 못 채우고 죽는 게 우리인데 꼭 1,000년을 살 것처럼 아둥바둥 상대편을 이렇게 탄원하고 배신하고 배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유해가 가사로 쓴 건데 이거 지금 가지고 잘 써요. 나무라는 사람이 그저 홍시라는 노래도 가만히 보면 그 아주 기가 막힌 노래예요. 뭐 찾아온다 대신 뭐 안 가슴을 뭐, 내주던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엄마가 옛날 엄마도 홍시 찾아온다 불러. 애 재우려고 손을 이렇게 해서 천만 지라고 잠들 애들 그랬잖아요. 그 가난하던 시절에 홍시를 먹던 기억을 유행가 가사로 쓴 건데 아주 기가 막혀. 바람 불면 뭐 어쩔세라 뭐 그 어떤 데 가만히 있는 아주 뭉클한 감동이 와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저런 책을 읽고 난 나름 뭔가 그런 가사가 지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나훈아가 독서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은 책을 5개를 사요. 똑같은 책을 5개. 그거 어떡하냐? 침실에 하나, 마루에 하나, 변소에 하나, 차 안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이렇게 5개를 깔아. 예? 어디를 가든지 그 책이 있는 거야. 아, 시간이 있는데 이때 책을 갖고 나올 걸. 그런 생각을 안 하게. 책을 자기 동서에다 이렇게 배치해놓은 거야. 그 잡히는 대로 읽는 거야. 책 한 권이 맥주 한 병 값보다 쌉니다. 5권 살 수 있어요. 다 읽고 나서 5권을 걷어서 옆 사람들한테. 너 선물 주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선물인데 내가 읽어봤는데 내용이 좋아. 그렇게 책을 바쁜 사람들도 요령껏 자기 나름 그 안에서 뭔가를 캐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더라. 그 다음에 영화하고 틀려요. 공연이 요새 넘치는 세상. 공연이 많아요. 공연 뭐 사물놀이 같은 것도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하고 틀리잖아요. 현장에서 그 희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연 공연을 보자. 그 다음에 이상비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시장을 많이 가자. 많은 물방울 하나를 한 2m짜리로 키워서 딱 갖다 걸어놓으면 우리 육안으로 보는 세상하고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보는 세상하고는 아주 완전히 틀려요. 그걸 갖다 걸어놓고 와서 좀 보라는데 전시장에 그렇게 많은데 제가 미술 대학을 나왔다고 그러지만 현대화 이런 전시회장 가면 아주 뭐지 했어요. 뭐 말꼬랑대가 보는 게 제목은 현대인의 코네. 지나가고 잡았다. 그게 모르냐? 그 화가한테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붙였나 물어보면 물어보면 가르쳐줬는데 찾아온 것만큼 고마워서 가르쳐준다. 그리고 신미하는 곳을 한 5% 뜨고 고담전 시인들 한 달에 또 가서 또 한 5% 뜨고 세상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희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 80 넘은 노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근래 한글을 깨우쳤어요. 어? 동네가 복지원을 나가서 한글을 깨우쳤어요. 세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옛날에 전부 그림만 가지고 여자 그리였으면 여기가 여자 양치기. 뭐 그림으로만 판단하시는 양반이 글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을 전혀 모르는 그 할머니나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니는데 그림을 전혀 볼 수 없는 우리나 다를 게 없다는 그러니까 그림. 그러면 이제 맨날 다 떨어진 달력 하나 벗고 살던 그 사람이 그림을 알게 되겠죠. 그림을 하나씩 사게 되잖아요. 뭐 한 20만원짜리 사다 딱 갖다 걸어놓고 아침 저녁 이렇게 감상으로 막 집에 있는 애들이 엄마 저게 뭐야 그러고 현대인의 코네라구나 하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애들한테 엄마는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애들한테 우리 엄마가 내가 중학교 때 대학 때 항상 그림을 갖다 이렇게 교대교대를 갖다 걸어놓고 그걸 감상하고 있어서 우리 어머니는 조그만 아파트 공간 하나의 갤러리로 꾸며놓고 사셨던 그런 분이셔서 그만큼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신 분이었거든.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근데 이제 어떤 집에 가보면 이렇게 황색 같은 거 이렇게 날아가는 그림을 이제 걸어놓고 고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이제 건설회사 사장이 그럼 동네 아줌마 되어서 아줌마 저 그림이 누가 그린 거예요? 내가 할게 뭐야. 우리 아저씨가 갖다 걸어놓은 건 내가 할 건데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집에 있는 그림에 관해서라고 이 그림은 동양화의 대가이신 어느 분의 몇 번째 제자 되시는 분인데 그 날갯짓이 아주 역동적인 게 특징인 거고 국제로 두 번 특성을 쓴 훌륭한 작가분 그림인데 비옥에도 우리 집에까지 와서 이 건너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몰라. 전시장을 하고 끝으로 공연을 강의를 열심히 듣자. 오늘 이제 여러분 한번 했잖아요. 강 얘기에 비기 우리는 세상을 살자. 텔레비전에 나와서 특강하는 양반들고 그냥 뭐 무심히 그렇게 그냥 나가서 또 이런 거 이렇게 방송국에서 하는 강의는요 굉장히 고난 거예요. 강의실 대학교에서 하는 강의하고 틀려서 특강은 방송에서 한 두 달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세고 시청률을 높여줘야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 두 달 동안 주기사에 의해서 번거롭게 한 시간 만에 싹 빼먹는 건데 진짜 남은 장사잖아요. 그죠? 남에게 비교를 세상을 살자. 우리 이상민이 오늘 한 시간 넘게 떠들지만 8천석원으로 떠드는 게 아니고 쫙도 안 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서 슬슬 사람이 나가버리면 나도 다 나가고 합창단만 앉아있을 거야. 그렇잖아요. 꼼짝도 안 하고. 나는 강의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 뒤에 이제 문에서 제일 가까이 앉아있는 이제 저 형반은 항상 재미없기만 해봐요. 지금까지 앉아있는 걸 보면 그럭저럭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요 다섯 가지를 일주일에 한 개씩이라도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 안에 내가 몰랐던 새로운 것들이 들어있고 그것이 내 인생 이모작의 어떤 테마일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정보나 컨텐츠를 늘 내 생활 연장선상에다가 두고 살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죠. 끝으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는 지금은 평소에 입던 옷들 다 입고 오셨겠지만 30년 전만 해도 이게 추석 명절날 입는 요새 엄청 세상을 살고 없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은 된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국제적인 축전을 많이 연달았는데 월드컵 할 때 외신 기자들이 저한테 집중적으로 물어봤던 게 뭐냐면 월드컵 박수를 누가 맨 먼저 쳤는지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 사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우리끼리 그냥 거다 보니까 그런 박수가 된 거다. 그랬더니 그러면 월드컵을 앞두고 얼마나 연습을 시켰니. 연습한 적이 없다. 그럼 왜 그러냐. 이 월드컵 박수가 얼마나 음악적으로 그 구조가 복잡하냐 이거야. 337 박수는 상시적인 배열인데 월드컵 박수는 싱크페이션이다. 대한민국 따다따다따 이 복잡한 박수를 어떻게 연습한 건 안 하고 온 국민이 되는 나라가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 그렇다. 원래 그렇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속으로는 아 우리한테 세계적인 박수가 하나 있었구나. 참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요거를 한번 쳐보자 이 박수를. 그럼 본인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지금 한 5-60년 동안 6.25 이후 한 번도 의심이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전에는 뭐 헬로도 왔다가 노숙에도 왔다가 뭐 외놈 떼놈 들게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우리가 핵의 민족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 5만 개 다 왔다 갔다 했으니까 섞였을 수도 있다. 이걸 쳐보면 내가 얼마나 순수한 혈통인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어느 때에선가 섞였겠지. 조상의 맹해를 걸고 친다. 경상도 가면 맹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경상도 대통령이 몇 분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사투리가 진한 양반이 한 분이 있어요. 이 양반이 경주하고 부산간을 연결하는 큰 이제 고속도로로 개통하는 현장에 장관으로 데리고 다 경축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경주와 부산을 관통하는 세계적인 강간도로를 개통합니다. 기가 막히게 간통하는 강간도로를 온다 보니까 외무부 장관이 뛰나가서 각하 강간도로가 아니고 관광도로입니다. 내가 외무부 장관을 딱 보더니 외무부 장관은 애무나 하세요. 자, 뭐 조상은 맹해를 볼 뭐 된 일이 있겠습니까? 마음 놓고 치세요. 뭐 이거 뭐 뭐 안 되는 걸 어찌 합니까? 이 법당이 들썩한 그런 거. 세 번. 첫 번째는 오늘 이렇게 선택과 같은 이 우리 법당이라는 공간 안에 이렇게 모여 앉은 나의 진실한 병원에 계시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렇죠? 네. 나를 경축하는 방식. 두 번째는 우리가 분단 국가잖아요. 38선을 경계해서 이남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북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해. 얼굴 통통한 이렇게. 개 앞에서 5천만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이걸 계속 해야 돼. 그거 안 하고 사는 것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걸 위해서 박수 한번 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이 무전 자원은 없지만은 우리라는 인적 자원이 있으므로 비전이 있다. 우리 조국은 이걸 경축하는 박수 세 번만 치면 내가 하나 둘 셋 넷 그럼 대한민국 이렇게 세 번 연거포. 마음 먹고 하세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 정신 바싹 차려. 진짜 조상의 맹해가 걸리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넷. 대한민국! 인적 자원이 옳시다. 우리 모두를 아낍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